자, 레슨 3 시작합시다. 위크 1 레슨 3입니다. 알람을 지금 맞췄어요. 과제가 무엇인지, 교재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되고 있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지금 상태평가가 65%, 30% 이거는 그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비디오 과제 많다고 했고요. 그리고 교재를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그냥 이 표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거 지웁시다. 지울게요. 박수진 조교 지금 없어요. 우리 수진 조교는, 퇴사했죠. 자, 교양대학 내신을 한 다음에 학교 서점에 물어보면,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책을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학교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잘 구매를 해보세요. 본인이 잘 찾아보면 되겠죠. 어사이먼트 쉐줄을 볼까요? 여러분들 과제 준다고 그랬잖아요. 과제 봅시다. 사이버 강의 실습 활동 관리, 과제 관리에 과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2일날 수업을 시작하죠. 2일날 수업을 시작하는데 과제는 금요일날. 보통 금요일날 과제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원래는 월요일날 과제 마감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교수님, 저희는 금요일날 수업이 마지막으로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뭐, 말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사실은 시간을 더 주는 거죠. 더 주는데도 그게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시 전에 올리면 되잖아요. 금요일에 하기 싫으면 목요일에 본인이 하면 되겠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일찍 올린다 그래서 업로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텅 트위스터 첫 번째, 텅 트위스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Why do you want to take this class? 이거 수업 왜 듣고 싶어 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60초간 말하면 됩니다. 이거 다, 얼굴 다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뛰어다니면서 그 바람 막 강풍이 부는데, 비 오는데, 뒤에서는 엄마가 테레비 보고 있는데, 테레비 옛날 얘기죠. 엄마가 이제 드라마 보고 계시는데, 영화관 앞에서 아니면 깜깜한 주차장에서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듯이, 여러분들은 시간을 찾아내야 해요. 시간과 장소를 찾아내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녹화를 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서 본인 방이 가장 가깝죠. 그리고 웬만하면 웃통 벗지 말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 얼굴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목 밑으로는 그냥 안 보이겠지 하고 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거 나한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옷 챙겨 입고 나서 영상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옷 챙겨 입으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반대 익스트림으로 가자면 다 얼굴을 다 싸매고 꽁꽁 메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어떤 것까지 봤냐면 본인이 차를 주차를 하고 깜빡이 양쪽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가서 영상을 켜서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그걔걔 뭐라 하죠? 걔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 그 내비게이션 불빛, 그 다음에 양쪽 깜빡이가 딸깍, 딸깍, 딸깍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차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갔겠죠. 조금 외진 곳으로 가서 딸깍, 딸깍 하고 소리가 나고, 본인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불을 켠다고 차 안에 불을 잠깐 켰는데 더더더 무서울 뿐이에요. 더더더 무서울 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여러분들 연인 사이 한 3년 사귀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지? 3년 한 사귀었으면 얼굴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제를 내는 입장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과제가 아니라 그냥 교수님한테 과제를 내야 되는, 그 비디오 과제가 아니라 그 파일 과제라면 써야 되는,
다큐멘트 워드나 아니면 한글 파일에다가 적어서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다가 해서 하는 과제라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가 과제 해가지고 폰트 몇 사이즈로 해가지고 몇 백자 이상으로 보내라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보낸지 거기다 대고 혈서를 쓰진 않잖아요. 선생님 제가 펜이랑 종이가 빨간색밖에 없어가지고 제 동생 그 스케치북에다가 제가 쓸수 있는 최대한 많이 썼습니다. 글자 300자 쓰라고 하셔서 제가 300자 썼는데 지금 볼펜이 빨간색밖에 없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주지 않잖아요, 과제를. 그죠? 근데 비디오도 그렇게 제한된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거에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클리퍼스에다가 여러분들 과제 그려서 제출하지 않듯이 클리퍼스가 아니죠. 스케치북에다가 클리퍼스로 그렇게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과제도 똑같은 그 규격과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 크기에 맞는 열쇠를 안 집어넣으면 자물쇠가 열리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든 안 좋아하는 숫자든 간에 현관문의 번호키를 내가 누르지 않으면은 그 문은 안 열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4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4444를 눌러야 된다면 나이 숫자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조금 3333으로 누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진 않죠. 그죠? 그럼 이거는 온라인 강의이고 내가 원하는 규격과 그 제안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 1분짜리 만들라고 하면 52초 괜찮지 않을까? 52초 한 39초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39초 만든 다음에 52초로 그냥 내자. 그러면 그냥 탈락인 거예요. 저 현관 키 번호가 아닌데 그한 숫자 틀린다고 해서 뭐 대단 세 개나 맞춰주면 됐지. 그것도 네 개를 다 맞추려고 까다롭게 하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온라인으로 토익 토플 시험을 보는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다음에 그 이외에 로그인하는 거는 제한됩니다라고 했을 때 6시 에이 내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6시 5분쯤 들어올게라고 하면 안 되죠? 온라인상으로. 내가 요즘에 좀 바빠서 6시 5분 안 될까요? 아니, 오늘 금요일 말고 토요일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온라인상으로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서 안 되겠는데 뭐안 하면 안 될까? 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60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초 동안 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초 하고 보내면 그냥 탈락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 이게 50초인데 60초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내가 걸리는 시간이 60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60초 비디오를 나한테 보내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60초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평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지어 60초를 채우지도 않았어. 한 35초 했어. 그러면 그걸 봐달라고 하는데 나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1분짜리 영상을 1분이 되지 않는 영상들은 보지 않아요. 그냥 과제를 안한 걸로 칩니다. 그리고 1분 영상을 보는데 1분 영상 안에 얼굴 내가 원하는 얼굴이 안 나와 있고 마스크 끼고 있고 선글라스 모자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가리는 행위 또는 몸을 안 가리는 행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녹화해야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하는 행위 누워서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탈락 사유가 됩니다. 왜냐면 영상 자체를 볼 이유가 없어져요. 기본을 안 지켰다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고 탈락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탈락이구나 아니구나를 알면
2주째 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 받을 것인지, 또는 2주째의 과제에 대해선 적어도 이건 내가 지키고 들어가야지 과제가 탈락이 안 되겠구나, 내가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내 노력이 무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험한 일은 내가 버리지 말아야겠다, 남의 집 앞에 가서 본인 현관문 번호 비밀번호 아무리 눌러봤자 안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화만 날 뿐이에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저 밖에서, 그리고 문을 열고 싶은 사람은 왜 안 열리는 거야 라고 화가 날 뿐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과제 세 가지 있습니다. 텅 트위스터 첫 번째, 텅 트위스터 두 번째, 그리고 Why do you want to take this class? 보통 자기소개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초월적인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몇십 년을 이걸 했어도 이건 하면 할수록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은 너무나 큰 질문이에요. 자기소개하세요? 그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소개를 할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라는 인간은 뭔가? 거의 명상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매일매일. 돌을 닦는 수준이죠. 자,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업 왜 듣는 거지요? 라고 20초 동안 설명하면 됩니다. 무슨 나라 말로 하죠?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하세요. 교수님, 이거 근데 영어를 왜 말해야 되죠? 수업 발음 수업인데. 여러분 영어 발음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아를 배우든 노래를 배우든 육아 수업을 하는데 그럼 본인 기본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인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바이올린 수업을 듣든 뭐 피아노 수업을 듣든 본인이 음표를 읽을 줄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피아노 수업을 듣고 싶어요?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피아노 레슨을 간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피아노 곡이 뭐가 있죠?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피아노 수업을 듣는다면. 그럼 피아노 한번 쳐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레벨을 알겠죠?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배우던가 아니면 기초가 부족하니까 더 기초로 올라가던가 하던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해야 됩니다. 어때요? 이 수업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픽처가 이제 그려지나요? 이제 과제 어떻게 내는지 봅시다. 사이버 강의 학습 활동 관리 과제 관리 과제 등록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죠. 저는 과제 등록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황당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 수업이 첫 번째 수업도 아닐 테고 분명히 과제를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과제를 어떻게 여지껏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전공 수업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교수님한테 과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근데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이따가. 세컨드 위크 과제 아니죠. 퍼스트 위크 과제예요. 이게 잠깐만. 코마질로 하지 마세요. 영상 다운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본인은 1분짜리인데 왜 이렇게 과제가 안 올라가지? 사이버 강의실 이게 또 다운되는 건가? 이게 뭐지? 라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화질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화질이라는 게 뭐 거의 모자이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좀 상식적으로 갑시다. 상식. 여러분들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얼마나 교차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아마 위크 1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개인적인 그 비난? 비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줄자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가 괜찮다고 봐. 나는 의자에 앉으려면 이런 의자에 앉고 싶어 라는 것과 뭘 앉아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려면 힘들겠죠? 근데 뭘 앉아 그냥 서서 가지 라는 사람은 더 많은 곳을 모르겠어요. 그런 성향과 난 앉아서 가야지. 좀 이거 여행을 좀 편하자 좋자고 하는 건데 몸을 다 그렇게 갈아가면서 하는 게 무슨 여행이야 고생이지 라는 사람과는 여행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여행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가족끼리도 성향이 안 맞죠.
누구는 아침에 먹어야 되고 나는 조식 꼭 있는 호텔에 가야 되고 호텔?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그냥 캠핑하면 되지라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조율해가지고 호텔에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야 돼. 난 쉬러 왔는데 아침부터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내려가가지고 아침 먹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과 야 누가 차려주는 밥좀 먹어보자. 아침 일어나서 남이 차려주는 밥 먹는 게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알아? 라고 이제 밥 먹겠다고 내려가는 사람과는 같이 다니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차려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어머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차리던가 아니면 안 차리더라도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여행은 밥을 잘 주는 여행이에요. 반찬 많이.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여행 가는데 한국 식당, 한인 식당, 한국 레스토랑 거기에서 반찬 많이 주는 식당, 맛있는 거 그런 식당 좋아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들이 왜 그렇게 한정식집을 가요? 본인들이 차려 먹는 거가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앉아서 시간 걸리는 음식이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다 나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이 용납되는 것들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향의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고. 자,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고 60초짜리라면 60초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걸 이해를 하세요. 납득을 하세요. 납득.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 이해 안 해도 돼요. 인정하세요. 아, 60초구나. 그럼 60초 만들자.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아, MP4 파일로 만들려고 했구나. 그럼 MP4 파일로 만들자. 라고 해야지. MP4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저걸 하고. 모든 사람이 다, PC를 쓰는 게 아니라 앱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 이걸 하는 시간은 필요 없어요. 그냥 MP4로 하시고, 60초라고 했으면 60초 만들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빨리 문제를 풀고 더 이상 그 문제를 안 쳐다보는 게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를 나한테 왜 줬을까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정말 헛수고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 발음. Week 1. Assignment 1. 이게 첫 번째 과제죠. 텅 트위스터. 이건 두 번째 과제죠. 이건 세 번째 과제예요. 그죠? Assignment 1, Assignment 2, Assignment 3. Homework 1, Homework 2, Homework 3예요. 보여요? 네. 근데 H쓸래다가 또 1과 H, L 헷갈리고 막 이런 학생 계실 수가 보니 A로 했어요. 계속 A로 나오면 편하겠죠. 이건 어사이먼트를 낼 때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강의를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Week 1, Lesson 1, L1, Lesson 1, Week 1, Lesson 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내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도 아니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 여기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발음 Week 1, Assignment 1, 본인 이름, 텅 트위스터, 그 다음에 로마 숫자 1. 그다음에 로마 숫자 2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영어의 대문자 I 주어 나는 이라고 할때그 I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겹쳐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I 대문자예요. L이 아니라 I. 교수님 이거 I인지 L인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L 쓰면 안 되나요? 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냥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던가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듣던가 하세요. 자, MP4입니다. MP4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집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 저장할 때 MP4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화질. 그죠?
또 할게 있나요? 그래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진치게 그냥 하고 말 걸. 아, 그 머리를 쓰겠다고 영상을 짜집기로 해서 어떻게 올려보려고 했는데 세상 세상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그냥 집에 간 다음에 아이도 재우고 아이가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일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여러분들 수업은 아니죠. 다음날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영상들이 작겠죠? 따로따로 영상 녹화를 하세요. 한 번에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보는데, 아, 제발. 하란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왜안 되고 왜 되는지 설명을 해주기에는 여러분들은 벌써 머리가 많이 컸고 나는 그만한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3개 보내라고 했는데 합쳐서 보내는 학생. 분명히 압축 파일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는 학생. 다 그냥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탈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잖아요. 59초 하고 또는 60초 했는데 앞뒤로 완전 엄청나게 많은 포즈가 있는 학생. 포즈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중간중간에 그 내용과 관계없는 그냥 넋두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학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점수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준의 과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주의 과제의 목적은 그게 되겠죠. 18시에요. 금요일. 3월 10일입니다. Tongue twister 1.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겠구나. 지금 놓고 잘 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Tongue twister 1, 2. Why do I want to take this class? 이게 총 3개예요. 그죠? 언제까지? 금요일. 3월 11일 금요일. 그러면 열흘? 일주일이나 있네. 놀자. 그러면은 뭐 놓으세요. 금요일날 저녁 6시까지 사이버강의실 과제가 등록이 안 되면 그냥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시간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제를. 그때 업로드등이 안 내면 그냥 과제를 안낸게 돼요. 그러면 탈락이죠. 시간 못 맞췄으니까 또 탈락.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 파일이 아니면 받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5주차, 16주차까지 과제를 낼 텐데, 이 방식, 포맷이 정해지지 않으면, 과제가 정리가 안 돼요. 30명이 15주 동안 과제를 매주 2개, 3개씩 낸다고 치면, 30명, 15주. 몇 개죠? 45. 450개죠? 450개인데 일주일에 한 개씩 내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낼 때도 있죠. 450개가 총 900개에서 1350개까지 파일이 되는데, 1000개가 넘는 파일이 그 포맷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거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000개 넘는 파일을, 누구는 이름 썼다가, 누구는 자기 이름을 이니셜로 쓰고, 누구는 이름을 성은 안 쓰고, 이름만 쓰고, 누구는 성만 쓰고, 누구는 영어 발음 수업인지, 누구는 첫 번째 과제인지 두 번째 과제인지 표시를 안 해놓으면 1000개 넘는 파일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합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000개 넘는 파일이 모두 다 고화질이에요. 하나 뭐 1분짜리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게 2기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2기가가 100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거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고 지금 25분 넘어갔는데 텅 트위스터는 여러분들 과제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개, 그다음에 다섯 가지 중에 또 하나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본인 임의대로 정해서 독화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러는데 네, 외우세요. 'Sally saw the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느리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텅 트위스터의 요점은 빨리 얘기하는 게 목적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목적이니까 연습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Sally saw the seashells by the seashore'는 텅 트위스터의 목적과 전혀 다르죠. 이거는 암기해볼래? 본인이 외우는 걸 해볼까? 우선 시 하나를 외우는 건 어려우니까 한 줄만 외워볼까? 우쭈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빨리! Sally saw the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몇 개 있죠?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뭘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강장, 공장, 공장장 아십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영어에서 하는 거예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정해서 각각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녹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세 가지는 아주 쉬운 과제에 속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업을 듣는데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레슨 3 마칩니다.